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2019 프리한 라이브 에이드 19, 5위를 공개합니다. 팝 디바의 아름다운 기분.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기부와 자선 소식에 1등으로 이름을 올리는 스타입니다. 1997년에 데뷔 이후 전 세계 팝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팝의 디바, 비욘세. 네. 대표적으로는 2014년 미국 미시건주 플린트시에서 발생한 오염 수돗물 사태. 이 부식된 수도관의 납성분으로 인해서 3천 명의 어린이가 중금속 오염에 노출된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때 비욘세는 디트로이트에서 개최한 공연 티켓 판매 수익 약 9,200만 원을 플린트의 상수도 피해 주민들에게 다 기부를 하고, 또 2017년 8월 텍사스주 휴스턴을 강타해 45만 명의 수재민을 만든 허리케인 하비. 아까 콜드플레이 기사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었죠. 이 휴스턴이 이 비욘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휴스턴의 한 교회를 찾아가 40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냥 뭐 금전을 기부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서, 그렇죠, 네, 식사를 대접을 하는 거죠. 저렇게 지금 직접, 네, 본인 장갑을 끼고 하고 있네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던 비욘세. 2009년 10월 공연을 앞두고 그녀가 급히 한 곳을 찾습니다. 바로 한 병원의 암센터. 공연을 하기 전 암과 싸우고 있는 진정한 슈퍼스타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뭐 무대, 뭐 음향, 조명시설 이런 거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병원 로비에서 단촐한 기타 반주에 맞춰서 헤일로를 열창한 그녀. 저희 이제 공연 끝나고도 아니고, 네, 중요한 공연 앞두고 저런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고. 그렇죠. 무엇보다 정말 그녀의 노래가 환자들한테 큰 힘이 됐겠네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아름다운 디바, 비욘세였습니다. 전 기자는 하나 남았고, 오 기자는 세 개 남았습니다. 좋아요. 2019 프리한 라이브 에이드 19, 4위 공개합니다. 오! 천! 정말. BTS 지금 4위로 몰겠다는 겁니까? 전 세계적인 스타지만, 네네, 선행의 횟수로 치면 경영이... 앞으로도 활동할 시간이 많으니까, 네, 횟수가 앞으로, 중요한가요? 앞으로 이제 좋은 일 할 일이 더 많긴 해요, BTS가. Thank you, Mr. Secretary General. 아, UN 연설이군요.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지난해 9월 24일 BTS의 리더 RM의 무척 인상적이었던 UN 총회 연설.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그룹 BTS 역시 프리한 에이드 무대에서 빠질 수가 없겠죠. 2017년 11월 한국 유니세프와 함께 나 자신을 사랑하자는 의미의 Love Myself와 폭력을 끝내자는 End Violence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아이들과 젊은 세대들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한 BTS. 2018년 8월 발표한 Answer Love Myself.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요, 1년 만인 2018년 11월에 팬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16억 원을 돌파. 팬들이 또 이렇게. 그렇죠. 2018년 6월 태국 팬클럽에서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순수한 사랑을 전달하고 싶다라며 자발적인 헌혈 프로젝트를 시작해서요, 약 1,500여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204,100cc를 달성. 와. 그리고 2018년 11월엔 BTS의 잭잭이 커뮤니티인 둘셋 방탄에선 아미들이 어떻게 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울 수 있냐고 메시지를 보내서 글을 올립니다. 와. 이 글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루과이 등까지 퍼져나갔고요. 각국의 해외 팬 100여 명이 모은 후원금은 광주 나눔의 집에 전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BTS를 계기로 또 한국의 가슴 아픈 역사까지 해외 팬들도 이제 알게 됐다는 점에서, 그렇죠, 아, 진짜 의미가 있네요. 그 어떤 역사 교육보다도 힘이... 아, 진짜 대단하네요. 그냥 움직인 거잖아요. 네. 그죠? 자, 2017년 BTS가 유니세프 캠페인을 시작하며 리더 RM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7명이서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바꾸
바꾸거나 혹은 뒤집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